첫 대회부터 성적을 좀 내고 싶어요. 올해도 최소 3승은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1등 했으니까 제가 우승을 목표로 해야겠죠. 우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즌 첫 시합은 저 박다뉴가 끊겠습니다. 기다림이 컸던 만큼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는 이번 대회 2020 롯데렌터카 G투어 위민즈 1차 대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뜨거운 개막전의 승부 한설희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국의 여파로 개막이 좀 지연되긴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골프 팬들이나 또 참여하는 선수들의 이 기대감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개막전이 오늘 시작됩니다. 네, 맞습니다. 2019년 이 대상과 상금왕을 차지했던 정선아 선수 또 올 시즌에 또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벌써 기대가 됐고요. 또 지난해 우승 없이 2위만 여러 번 하면서 상금 랭킹 2위를 기록했던 박다뉴 선수. 예. 올 시즌에 정말 우승 소식을 전해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자, 특히나 이 큰 변수가 발생하면서 선수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그 시간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을지 또 오늘 이 개막전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는 3월 중순쯤 경기가 시작이 됐어야 하는데 약간 두 달가량 늦게 경기가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선수들이 경기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예. 또 반대로 본다면 그만큼 또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우려 속에 준비가 됐지만 더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이번 대회. 과연 개막전을 우승으로 장식할 선수는 어떤 선수일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올 시즌 개막전의 관전 포인트 짚어드립니다. 지난 시즌 대상 그리고 상금왕 주인공이었던 정선아 선수가 통산 14승의 도전장을 내밉니다. 정선아의 독주체제 과연 어떤 선수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지 최강자 정선아에게 도전장을 내민 선수들 바로 그 중에는 다섯 번의 준우승에 머물렀던 박다뉴 선수 올 시즌 첫 승을 향한 뜨거운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2위를 다섯 번이나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올 시즌은 정말 이를 악물고 경기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자, 그리고 2년 연속 개막전 우승에 도전하는 이순호 선수 올 시즌도 개막전 우승과 통산 6승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요. 그 밖에도 역시 이제 투어 모드로 올 시즌이 펼쳐지기 때문에 선수들의 경쟁이 더욱더 심하게 치열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 투어 모드는 그린의 라인을 읽어주는 그리드 격자가 없기 때문에요. 약간 그린에서의 플레이가 좀 어렵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조혜진, 노은진, 김채원, 류아라 선수의 모습도 함께 확인하고 계시고요. 자, 과연 이 선수들 개막전 가장 먼저 우승컵을 거머쥘 선수는 어떤 선수일지 주요 선수들의 올 시즌 출사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조금 늦게 시즌이 시작해서 좀 평소보다 좀 연습을 좀 덜 하고 좀 휴식을 좀 가졌고요. 그리고 또 투어 모드로 바뀌어서 투어 모드 연습도 네, 새로운 마음으로 많이 했고요. 사실 작년도 되게 잘하긴 했는데 제가 목표했던 것보다는 좀 못 미치는 수준이었어가지고 저는 조금 아쉬운 1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작년보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작년에도 제 나름대로는 만족을 하는 시즌이었어요. 2위를 많이 하긴 했지만 2위 하기도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주변 분들은 1등 왜 못하냐 그러는데 저는 2위도 많이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 시즌만큼만 해도 올해도 충분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작년 개막전도 마찬가지로 제가 우승할 줄 몰랐어요. 자연스럽게 돼서 근데 우선 첫 스타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최선을 우선 다해볼 거고요. 기분 좋게 올해 2020년도 시작하라고 합니다. 당찬 이순호 선수의 인터뷰까지 이 우승 경쟁을 펼쳤던 선수들의 출사표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정선환 선수는 연습을 좀 덜 했다고 하는데 덜 한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떨지도 궁금하네요. 예. 또 하나의 자신감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개막전은 더 플라이어스 골프클럽의 코스를 소화하겠습니다. 네, 지금 약간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한쪽이 이제 산쪽이면 한쪽은 또 내려가는 지형이거든요. 네, 정확한 코스 공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춘천에 위치한 더 플라이어스 골프클럽의 코스, 과연 개막전 이 코스를 통해 우승을 차지할 선수는 누가 될지 1라운드 주요 장면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파포 6번 홀 김한희 선수의 두 번째 샷. 방향 좋아 보이는데요. 직접 떨어집니다. 샷 이글을 만들어내는 김한희 선수입니다. 네, 이글을 했는데 표정은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예. 자, 이 짜릿한 이글을 만들어냈던 김한희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서초비 선수의 버디 펏. 떨어집니다. 네, 나이스 버디. 서초비 선수 8번을 버디를 잡아내면서 다시 1원 더파에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지나치는 대상 정선환 선수를 만나보시죠. 파포 9번 홀의 두 번째 샷. 네, 나이스. 9번 홀도 버디 찬스를 만들어가는 정선환 선수. 하지만 8번 홀까지는 3, 오버파로 부진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버디 퍼시 빗나갑니다. 확실히 지금 그린 위에 그리드 격자를 볼 수 없다는 부분들은 지난 시즌과 크게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그리드 격자라고 하면은 공이 굴러가는 그 라인을 좀 어느 정도 계산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리드 격자가 없어지면서 선수들이 온전히 필드에서 느끼는 감각처럼 퍼팅을 해야 되거든요. 정선환 선수 보기 판마저 놓치면서 흔들렸던 9번 홀이었습니다. 한지민의 버디 퍼슨 빙글돌아 떨어집니다. 나이스 버디 한지민.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의 문제. 확실히 그 부분이 선수에게서는 큰 차이로 느껴지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손을 놨는데 결과적으로는 샷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조혜진의 11번 홀의 티샷. 그린업까지 잡았네요. 예. 조혜진 선수 지난 시즌 한 번의 우승을 차지했던 선수고요. 버디 펏 떨어집니다. 11번 홀까지 2연 더파를 기록하는 조혜진 선수의 버디 펏입니다. 파포 15번 홀. 최수비 선수의 세 번째 샷. 떨어졌어요. 나이스. 집인 버디를 기록해내면서 다시 한타를 줄여가는 최수비. 이제는 박다뉴 선수를 만나보시죠. 4번 홀의 버디 시도. 상당히 먼 거리인데요. 이쪽으로 박다뉴 떨어졌습니다. 본인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박다뉴 선수입니다. 네, 안 들어갔으면 최소한 2m는 지나갔을 정도로 강한 퍼시였어요. 예. 박다뉴 선수 파3 12번 홀의 티샷. 과연 좋은데요. 오, 나이스. 멋지게 핀 옆에 붙여놨던 박다뉴의 티샷이었습니다. 박다뉴 선수는 1라운드 분위기를 타면서 선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고요. 그 결과 3원 더파, 1라운드는 박다뉴 선수가 1위, 이서윤, 서초비, 조경희 선수가 한타차 공동 2위를 마크했습니다. 네, 조혜진, 김한희 선수가 지금 공동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벙커 매트가 바뀌어서 솔직히 벙커가 좀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벙커에는 최대한 피하고 그리고 지키는 플레이를 하면서 우승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많은 경험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샷을 중점적으로 핀에다가 꽂는 걸로 그 공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투어 모드로 바뀌면서 되게 예민해졌어요. 라이 보는 것도 어렵고 해서 퍼터를 좀 중심적으로 하려고 했는데도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퍼터는 연습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퍼터가 조금 어렵다는 걸 알고 샷을 조금 더 많이 했더니 아이언으로 공략을 해주니까 퍼터가 좀 쉽게 남아서 오늘 좀 상위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작년에 너무 저한테 기대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부담감으로 이어져서 제가 좀 성적 내는데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욕심을 버리고 다시 좀 배우고자 하는 마인드로 이번 시합을 임하려고 합니다.
2년 만에 우승에 도전한 한지민 선수의 인터뷰를 포함해서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확실히 바뀐 투어 모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선수들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이 그리드 격자가 없기 때문에 선수들이 경기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최종 라운드 조 편성 짚어드립니다. 고나성, 박사과, 이정은, 유재희 선수가 한 주로 나섭니다. 노은진, 정선아, 박현주, 이순호 선수가 한 조로 최종 라운드에 나서겠습니다. 최수민, 김채원, 홍민정, 이나경 선수가 한 조로 플레이하고요. 조혜진, 김하니, 한지민, 최수비 선수가 한 조로 최종 라운드에 임합니다. 박단유, 이서윤, 서초비, 조경희 선수가 한 조로 플레이합니다. 개막전 최종 라운드 현재까지 주요 장면부터 만나보시죠. 고나성 선수의 4번호 두 번째 샷. 훌쩍으로 들어오나요? 성공해냈습니다. 고나성의 샷 버디. 네, 나이스 버디. 집인 버디로 한타를 줄여가는 고나성 선수입니다. 팝5 5번홀 이순호. 세 번째 샷 버디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나이스. 잘 붙여둔 이순호 선수 버디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파포 6번 홀 최수비. 세 번째 샷. 아가메크 성공해냈습니다. 네, 한 바퀴가 돌고 들어갔네요. 선수 오늘 칩인 버디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최수비 7번 홀은 어떨까요? 이번에 세 번째 샷, 이번에도 칩샷이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하이에 만족을 해야 했지만 그래도 멋진 샷을 보여줬습니다. 네, 칩샷의 달인으로 이름을 남기고 있는 최수비 선수. 6번, 7번 홀 멋진 칩샷이었고요. 조혜진 선수 5번 홀 버디 시도 떨어집니다. 조혜진도 2분 8을 회복해냈습니다. 선두로 출발했던 박단유 선수 2번 홀 버디 시도. 나이스 버디. 2번 홀 버디로 그 기운을 이어가는 박단유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도 사실 이제 뒷심 부족 때문에 늘 준우승에 머물렀던 박단유 선수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올 대회 첫 대회에서도 시작은 좋았거든요. 예. 근데 이 파이널 경기를 또 어떻게 끝까지 잘 이끌어 나가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7번을 굉장히 과감한 버디 시도였는데요. 너무 많이 지나갔네요. 네. 아무래도 이 그리드 격자가 없기 때문에 선수들이 오르막과 내리막으로 미세한 경사를 조절을 하는 게 좀 힘이 들 거예요. 박단유가 여기서 무너집니다. 글쎄요, 더블 보기 퍼도 놓치고 마는 박단유인데요. 3번 더파로 앞서 있었지만 손해를 크게 봤던 7번 홀의 박단유였고요. 한지민의 8번을 두 번째 샷. 그 사이에 한지민은 추격합니다. 버디 찬스를 만든 한지민. 파포 10번 홀 한지민의 버디 펏. 이번에도 성공해냈습니다. 자, 한지민 선수가 버디를 추가하면서 이제는 1언 더파 우선 상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까지 최종 라운드 한지민 선수였고요. 그 결과 유일한 언더파, 1언 더파를 기록하면서 단독 선두까지 올라섰습니다. 네, 지금 2위와 3위 그룹에 이서윤, 이순호 선수가 있는데 지금 박단유 선수는 1라운드를 선두로 마쳤지만 지금 2라운드 때 좀 더 안 좋은 스코어를 또 기록하고 있네요. 예, 이순호 선수와 함께 1오버파 공동 3위로 처져 있는 박단유 선수고요. 자, 확실히 그린 위에서 이 투어 모드 가장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도 주요 장면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드의 골프? 스크린 골프 좀.